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호이 신진자라 진현입니다. 와우! 최근 팝뿌리에게는 두 가지 거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랭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노랭이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일하면 행복도가 떨어질 것 같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꽤 많은 분들이 팝뿌리와 진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거의 뭐 개관인가요 저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진열이 메이커. 거의 뭐 프린세스 메이커죠. 진열이 키우기. 와, 프린세스 메이커는 보는 재미라도 있는데.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 썸네일 모든 걸 전부 다 진열이가 책임지고 오로지 진열이의 진열이에 의한 진열이를 위한 진열이 메이커의 진행을 맡은 강호입니다. 벌써 진행을 줬어요. 이것도 나름 재미 포인트인 거예요. 진행자인데 오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난 진행자인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처음부터 너무 힘주지 말고 가볍게 게임부터 합시다. 기획해본 게 있어요. 이름하여 벌칭 레이스 대결. 오, 제가 한 3개를 준비했어요. 게임을 각 게임마다 이제 배정된 벌칙이 있습니다. 질 때마다 벌칙이 적립되는. 그래서 나중에 벌칙 타임에 몰아서 그렇죠. 첫 번째 1라운드 게임은 바로 어닝 브릿지 게임. 무슨 게임이요? 예시로 들면은 이런 거지. 1, 4, 5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1 이런 식으로 그냥 모션이랑 말이 일치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벌칙은 뭐죠? 이 게임의 벌칙은 이 게임의 벌칙은 얼굴 낙서입니다. 오, 페이스 페인팅. 아, 얼굴에 낙서를 한다고? 오케이, 하면 되나요 그냥? 내가 먼저 할게요. 알겠습니다. 1, 2, 2, 2, 5, 5, 5. 아, 연습해. 연습해봅시다. 잠시만, 근데 똑같은 걸 하지 말게. 아니, 나 얘기를 안 했는데 다시 합시다. 아니, 계속 1, 1, 이거. 아니,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룰에 없어. 룰에, 다시. 룰에 없잖아. 이 쓰레기 진행자야. 룰에 없었잖아. 아, 멘트. 아, 이거 빼먹었어. 당신은 졌어요. 내가 아니 무슨 1 나는 게임이 이상하더라고. 이거를 왜 어떻게 지는 거야 이 게임을? 그래서 제가 정석인 거예요. 제가 잘 제대로 한 거거든요. 아, 나한테 유리하게 좀 짜놨는데. 아, 지금 아주 피 튀기는 이 싸움의 2라운드 게임은 바로 팽팽팽팡팡. 오, 보드 게임을. 아, 그렇죠. 우리 또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오, 이거 근데 어떻게 찍으려고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짜봤거든요. 휴대폰을 거치시킬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오, 좀 실감나는 화면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름 촬영 앵글까지 다 지금 신경을 써서 기획을 했어. 나름 시간을 썼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니까. 편집 받다 봤으니까. 우리 영상을 보고 노랭이가 행복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 아, 어쨌든 이번 펭귄 팡팡에 배정된 벌칙은 오, 빠따 다섯 대. 오, 맞아 알죠? 우리 빠따를 몇 번 생방송하면서 때려봤거든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야, 그럼 여기서 지는 사람은 빠따 다섯 대를 적립하는 건가? 그렇죠. 내가 지면 낯선 채로 빠따. 여기서 지면은 바로 이 빠따 다섯 대 적립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 룰렛을 굴리면서 이제 나온 순서만큼 우리가 이제 부셔가지고 펭귄을 먼저 빠뜨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게 나오면은 다시 딱 굴려줍니다 여러분.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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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한 칸. 오케이. 파란색 두 칸. 어우, 거침없어. 슬슬 이제 좀 숨통이 쪼여오거든요. 망 지나가신다! 라인아웃. 라인아웃이야, 뭐야, 이거. 야! 슬슬 펭귄이 죽어가죠. 자! 거의 없네. 아이씨, 째리게. 아, 쫄리는데. 째리나. 째린다. 흰색 두 개. 오케이. 아, 흰색 하나. 너무 많이 떨어졌다. 어, 잠깐만요. 어, 차례가 얼마나 남았어. 공과. 아, 이거. 대충, 대충 올린 거야. 아이가 아닌데. 아. 파란색 두 개에요. 오케이. 어, 파두. 아, 나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씨. 빠따 다섯 대. 마지막 대망의 3라운드 눈싸움. 오, 되게 자신 있거든요 저. 저는 라섹 수술을 한 뒤로 안구에 건조증이 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자칫 건강에 좀 위험해요. 어떡해요? 네, 저 눈 건강이 위험한데요. 아, 그래요? 네. 안 되는데. 뭐, 뭘로 하지 그러면 게임을? 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눈싸움이 벌칙이 좀 어마무지하거든요. 어, 그래? 네.
왜요? 물사다구. 그냥 물사다구도 아니고 우리 그 양동이로 초거대 물사다구. 오. 자, 여기서 또 피하면은 우리 또 30만 뿌덕이들이 슬퍼합니다. 갑니다. 우와. 시작. 지금 안경을 벗어가지고 눈을 까만지 떴는 지가 안 보여요. 아, 왜 이렇게 잘 버텨? 제가 어릴 때부터 고령을 많이 해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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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아빠. 미안해. 아들내 이런 걸로 돈 벌어서 미안해. 아, 진짜. 와, 미쳤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아, 이제 봤어요. 네, 아. 새빨 다졌네. 진열이 위주의 영상. 축하합니다. 죽으러 가자. 얼굴 낙서 재밌게 하는 방법. 수치를 준다. 기회 허접. 어! 연출 초짜. 어! 그만. 오! 기획 초보 연출 초짜. 와, 죽고 싶다 진짜. 빠따를 재밌게 때리는 방법. 그만. 세게 때린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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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똑바로! 하나만 더. 안 돼, 나만큼 기획 똑바로! 아! 오! 이게 물사다구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그냥 죽여라! 오! 재밌게 죽이는 법. 진짜 죽인다. 물이 더럽네. 노래나 그냥 하루만 좀 더 고생해라. 못하겠다.